장바구니 속 보드게임 여덟 번째 사연. 참고로 이제 새로운 사연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막을 내릴 수도 있어요. 안 오면은. 네. 안 돼. 안 돼. 보드라이프 홍보도 열심히 하시오. 홍보를 내가 많이 안 하나 보다. 그럴 수 있어. 앞으로 저도 방송 때 이거 살까요?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다 사연으로 돌릴까요? 절로. 옆방송에 보내시라고. 옆방송으로. 오늘 첫 번째 사연 갑시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네. 닉네임, 별미, 게임, 윙스팬. 아, 그 와중에 풀세트네. 풀세트입니다. 네, 풀세트예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보린이 별미입니다. 저는 동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너무 귀여운걸요. 길을 가다가도 강아지를 보면 멈춰서서 한참을 봅니다. 때로는 주인분께 공손히 허락을 받고 한참을 놀아줄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동물 카페도 애용합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한 주위 사람들은 동물을 무서워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 가족들 그리고 여자친구는 털 알레르기가 있고 거기에 동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까지 있어서 동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저에게 유전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심지어 미디어나 일러스트까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나마 귀엽게 캐릭터로 표현된 일러스트라면 모르겠는데 동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싫어하더라고요. 윙스팬뿐만 아니라 동물을 배경으로 한 퍼즐까지도 꺼려하네요. 유유. 그래서 이번 슈필 때 첫날에 나왔던 윙스팬을 가지고 슈필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가 마음을 접고 말았네요. 그나마 여자친구는 조금 나아서 에버달까지는 어떻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윙스팬은 조류 공포증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네요. 이번에 좋은 가격이 나오기도 했고 평도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임인데 정 안 되면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스팀으로 사야 할까 생각 중이네요. 윙스팬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유.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와, 이런 이유는 또 처음이네. 위에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그 털 알레르기 있는 쪽. 네, 여기입니다. 털 알레르기. 가족과 여자친구가 털 알레르기가 있대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일러까지 거부 반응이 온다? 네, 사실적인 일러는 싫다고. 그럴 수 있어. 제 친구도 그 조류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비둘기가 거리에 있으면은 멀찌감 떨어져가지고 막 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뺑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그런 분들 계세요. 조류 공포증이 꽤 많구나 싶었어요. 라마님도 털 알레르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털 알레르기 있는데 그림으로 보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는 새 너무 싫어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새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뻐서 윙스팬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저는 공포증까지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있지만 몸은 안 받는데. 몸은 안 받는데 정신이 안 받지는 않아. 에아파님, 저희 와이프 조류 공포증. 하지만 치킨은 잘 먹어요. 와, 이게 반전이네. 저 고양이 있는 데서 게임 못 해요. 저 마스크 끼고 해요. 고양이 있는 데 올라가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요. 라마님 집에 놀러 갔을 때였는지 아니면 기억 안 나는데 고양이가 없는 집인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알러지가 올라오는 맞아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옷에 다 묻어 있어서 그래요, 그거 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연 라마님의 느낌. 헤어져. 아니요, 윙스팬이랑 헤어져. 윙스팬이랑. 아, 여자친구랑 가족 말고 헤어져. 뭐 가족이랑 헤어져. 여자친구랑 헤어져. 헤어져. 아니고. 윙스팬이랑 헤어져. 농담이고요. 아이고, 뭐 진짜 여자친구분 아닌 분들이랑 게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굳이 여자친구분이랑 꼭 안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모든 취미를 여자친구랑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여친이 아닌 여사친. 그건 조금, 그건 조금 위험하고, 그거는 세상에 위험할 수 있어. 남사친 많지 않습니까? 동성 친구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여자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더 중요해. 아니, 그런 분이세요. 나는 보드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여자친구랑 할수 있는 이 취미가 중요한 거야. 나면 링스팬 포기할 줄 알아야죠. 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게 더 중요하다며. 하지만 난 보드게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딴 사람 찾읍시다. 그렇지. 이해해 주시는 사람 찾아야지. 아니야, 여자친구 말고요. 같이 할수 있는 사람. 아, 데이트 할때 여자친구를, 딴거 하고. 새로운 여친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죠.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아깝다. 아깝다. 막말로 근데 울었어. 그냥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윙스팬이 인생 살면서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게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보드게임으로서. 네. 근데 이분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윙스팬이라는 그 게임성 자체에 대한 것보다, 너무나 예쁜 거. 예쁜 일러스트로,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테마로 한,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가 윙스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네. 예쁜 일러스트로, 동물 테마는 많지 않으니까.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이거. 너무 예쁘죠. 컴포도 되게, 알이랑 막 이런 것도 되게 귀엽고 예쁘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내가 봤을 때 게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컴포넌트로 돼 있는 내가 좋아하는 보드게임과 이 동물 그러면서 예쁘게 돼 있는 거 이게 너무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거를 계속 그런 느낌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식물로 이분은 갈아타시는 건 어떠신가요? 어떤? 아 식물! 식물 취향을 약간 좀더 원초적인 생물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까 말했지만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가족들이 털 알레르기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 그 말은 평소 집에서의 생활에서 엄청 그 동물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갈증이 가득하신 느낌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쵸. 네. 그래서 더 여기에 지금 더 꽂힌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윙스팬이 뭐 사실적이기는 한데 저는 약간 뽀샵이 들어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수채화 당연히 느낌으로 약간 막 그렇죠. 사실주의까지 가진 않고 조금 더 약간 뽀샵질이 된 그런 느낌인데 여자친구분이 저 표지 말고 저 표지가 살짝 징그럽기는 해요. 아, 표지 그래요? 말고 다른 카드들을 저거 조금 징그러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표지 아닌 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겠죠.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 근데 그냥 사서 소장하세요. 그냥 이렇게 벽에 걸어 두시고 그 정도까지. 아니, 그걸 떠나서 진지하게 근데 나중에 동물 엄청 키우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 참그 욕구가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고양이 카페 이런 데 많이 놀러 가고 그러셔야겠다. 여기 아까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동물 카페 애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동물 카페 가면은 내가 못 키우는 사람인데 동물 카페 가면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막, 애탈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결책으로 결국엔 이 게임을 소장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그 물체로서 소장하는 거를 포기하시고 그거는 포기하시고 그거를 소장하고 싶으면은 자취를 해서 나만의 공간에 나 혼자 보는 곳에 넣던가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좀 그렇죠. 아니, 가족분들이 윙스팬 박스를 보고 식겁해서 지금 나가시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겠죠? 설마 그 정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 그건 아니겠지, 아마. 여자친구분이 조금 많이 심하신 것 같은데. 누구 헤어져? 못 봤지? 많이 잘라. 누구와 헤어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와이프를 만나세요. 아, 진짜 근데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네요. 저도 처음 봤어, 이런 사연은. 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윙스팬을, 아, 제가 오늘 제 친구 아지트에 왔다군요? 제 친구는 취미가 레고예요. 그래서 자기 레고 아오. 공간을 만들었어요. 호호호호.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다. 이제 딸이랑 같이 그 방에 있길래 놀러 가서 전 이제 선물로 딸이랑 할
구경하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별미님도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놓고 하면은 아무도 뭐라 안 해. 아무도 뭐라 안 해. 온갖 동물 게임 다 사다 놓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동물을 거기서 키워도 돼. 키워도 돼. 아, 아지트. 어, 하지만 여자친구는 못 들어오는 아지트. 비밀로 해야 하나? 오, 와도 돼. 하지만 감당은 네가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알레르기 감당은 네가 해야 할 것이야. 헤어지자는 소리죠. 네. 헤어지자는 소리죠. 나야 윙스팬이야. 어흠. 선택 잘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곧장 가야죠. 네, 조금 귀여운 카툰스러운 게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게임을 좀 알아보시는 게 나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자친구가 에버달 정도는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네, 약간 그러니까요. 귀엽게 귀엽게.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로 갈아타시는 거. 식물은 좀 그럴 바에 차라리 무생물로 갈아타라고 하세요. 돌 같은 거 뭐. 네. 그거 있잖아? 펫돌? 펫돌 있잖아, 펫돌? 있죠, 애완용 돌. 애완용 돌. 그래서 저의 처방은. 결론이 엉망이야. 결론이 엉망이죠. 앱은 좋고요. 앱은 굿이고, 아지트를,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던가. 아니면, 자주 보드게임 하는 다른 동료를 만드세요. 동료를 만들라. 보드게임 동료. 그래서 야, 그 동료가. 아지트 하지 말라고 누가 막. 방송에서 말했는데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시고 나만의 공간 그거 좋아.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공간 좋네. 그리고 보드 게임 동료를 만들어서 그 동료에게 윙스팬을 사게 하고 거기서 하세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라만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거 있습니까? 헤어져. 헤어져. 아, 농담이고. 아, 진짜 농담인데 농담 플러스 하나를 약간 덧붙이자면 그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엄청 사랑하시니까. 아, 그 동물에 대한 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물이 아닌 가상의 일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타협을 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봐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서로 결국엔 찾아야 되는 관계잖아요. 뭐 그게 그 사랑이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지 않을 건데 이게 또 오래 가는 그런 관계라면 그 타협점을 이런 뭐랄까 그냥 게임이나 가상의 물건으로 찾아보시는 그런 에버델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약간 또 둔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근데 약간 거기 의견은 약간 반대인데 이게 조류 공포증이 헤어지란 뜻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지. 조류 공포증이라는 건 저는 공포증이 없지만 상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싫어하는 일러스트 있거든요. 되게 예를 들면은 바퀴벌레 일러스트를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박스에다가 브록스쿠스. 나는 진짜 보기도 싫을 것 같아. 진짜 눈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거든요. 약간 싫고. 어쩌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자친구한테는 저런 사실적인 새 일러스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타협점이 윙스팬은 안 되는 거고 윙스팬보다 조금 큰 낮은 친구들로 그러니까 그치. 타협점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또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포증이 그러니까 공포증을 트리거하는 요인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바퀴벌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막 시작하는 그 움직임 같은 걸 상상을 하잖아요. 실제 말만 들어도, 생긴 거에 징그러움보다 그 움직임이 굉장히 징그러운 거잖아요. 아, 둘 다 싫어. 조류 공포증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퍼뜩거리는 거라든지 그 목이 180도 돌아가는 걸 굉장히 극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조류 부분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림에서 많이 완화가 되니까 조금 이제 에버델 같은 좀 귀염 뽀짝한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금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 쪽은.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돼! 동물 안 돼! 이렇게 가는 자세보다는 이제 서로 나 요 정도까지 괜찮아. 에버델 그 다음은 넥스트 띵을 모을까 이렇게 조금씩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네.
포기하진 마시고. 네, 다만 포기하지 이제 마세요. 차분히, 천천히,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헤어지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정리해보자면은, 당장은 그냥 앱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보드게임 함께 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게임을 하시고, 개인 소장은 조금 더, 이런 타협점을 찾은 뒤에 고려해보시는 것으로, 어떨까. 라마님 뭐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야, 다른 게임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아, 뭐 동물 게임? 동물 테마? 칼리코라든지 귀여운 고양이 이런 거. 칼리코도 정말 예쁘고 고양이여가지고. 칼리코도 근데 꽤 리얼이잖아요. 꽤 리얼인데 사실적이죠. 맞아요. 네. 근데 조류 공포증이시니까 동물 공포증이라는 그런 광범위의 공포증이 있나요? 모든 동물이 다 싫은? 근데 보통 그런 거는 포유류든지 파충류든지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지지 않나? 동물 공포증이면은 인간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 공포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동물 공포증, 동물에 대한 공포증을 갖는 거, 특정 공포증 아니라 동물에 대한 비합리적인. 근데 이거 보통은 특정 공포증, 특정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네. 하네요. 근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도 있네요. 그런 거를 지칭할 때 동물 공포증이라는 게, 이게 보면 영어로는 지우포비아, 네, 동물원. 지우포비아. 동물원 애니멀포비아. 싫어. 애니멀포비아니까. 그런 경우면 고양이고 뭐고 뭐 소용이 없겠네. 그렇죠. 칼리코도 상당히 힘드시겠다. 리얼한데 진짜. 얘네도 되게 귀엽죠. 충분히. 그러니까요.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고양이. 아, 칼리코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다. 아, 칼리코.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게임을 테스트 해보시라. 안 되면 캣레이디 이런 거 약간 좀 카툰화되어 있는 것들도 그쵸 그쵸 그쵸. 칼리코에서 그냥 이거 그 타협점을 좀 찾아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죠. 맞아. 오래 갈 거면. 오래 갈 거면. 아니면 헤어져. 아니면 헤어져. 헤어지던가. 난 몰라. 꼰대. 꼰대. 나 빼고 다 헤어져. 에이씨. 나 빼고 다 헤어져. 난 이미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별미님의 윙스팬 사연이었습니다. 독특한 사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